시작해야지. 자, 오늘 뭐라고? 원자와 원소의 기원. 정말 정말 바보 같아. 자, 그럼 이제 먼저 원자가 뭔지 그리고 원소가 뭔지 이거부터 한번 우리 1단원에 샜었잖아요. 1단원에 샜죠? 자, 알았냐? 원소랑 원자의 차이가 뭐야? 원자랑 원소 쉽게 구분하면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 원소 뭘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뭐예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신혁 뭐라고 할수 있어요? 딱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뭐다? 그렇지. 원자는 뭐고 입자고 원소는 뭐다? 성분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의 물질과 옛날 사람들, 저먼 미래, 기원전, 그때 사람들도 뭐는 항상 관심이 많았어. 대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단 말이야.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철학자들, 당시에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좀 요게 좀 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 철학이 철학자가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뭔 얘기를 했느냐? 이 세상의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하다가 누가 등장하냐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등장하고 탈레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은 뭐다? 물일 것이다라고 딱 증거를 했어. 아, 사람들. 와, 탈레스 짱. 탈레스 만세. 그게 이제 누가 또 등장하냐면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 아니, 무슨 물만 있냐? 물도 있고, 불도 있고, 공기도 있고, 흙도 있어. 그래서 이네 가지의 물질로 물질이 이루어져. 라고 하는. 뭘 얘기했냐면, 사원소설을 처음 주장을 해요.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 나서, 그 뒤에, 누가 등장하냐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데모크리토스가, 물질이 뭔지는 아직 명확히 규정 못하겠지만, 쪼개다 보면 뭔가 하나의 입자가 나올 거야. 입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입자설을 주장하고 여기 이제 반대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야 무슨 입자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진하기와 연하기로 구분할 수 있어.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빈 공간을 실어해 라고 하는 연속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네 가지의 원소가 서로 이제 성질 변화를 통해서 서로 성질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걸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조금 더 보충이에요, 보충. 그래야 중세시대에 연금술이 한참 이제 펼쳐지게 되죠. 연금술. 연금술이 뭐예요? 강철이 연금술 봤어요? 연성기 그리고 빡 하면 막 물질 막 나오잖아. 거기서 보면 등가교환이라고 원리가 나오죠. 등가교환. 연금술이 뭐예요? 알았냐? 값싼 금속으로 값비싼 금속, 즉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은이랑 황을 적절하게 섞으면 금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연금술이었어. 왜냐면 당시엔 이제 누구였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황이랑 수은이 이걸 비율에 따라서 모든 금속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현대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 원소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일. 보일이 얘기를 했고요. 보일. 제자반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뒷받침을 해줘요. 그리고 그게 이제 돌턴이라는 사람이 돌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돌턴이야, 돌턴. 돌턴이 등장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돌턴이 뭐라고 했냐면, 쪼개다 보면은 하나의 입자가 나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하자. 원자라고 지칭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턴이 맨 처음 멀리에 원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돌턴이 주장했던 원자는 어떤 형태였냐면 공모야, 공모야. 돌턴은 뭘 주장했냐? 공모양의 원자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가 여기 동그랗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어.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하나의 공 형태의 이런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어. 그리고 이 당시 돌턴이 이 원자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원자의 성질에 대해서 규명을 했는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고 헷갈리니까 전기적이라는 말을 봅시다. 그러니까 플러스 띄지 않고 마이너스 띄지 않는 전기적인 중성을 띄고 있고 그리고 돌턴이 원자를 주장하면서 원자설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원자설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원자설은 중학교 때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원자설이 뭐냐?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쪼갤 수 없다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종류의 원자 수소원자는 수소원자 산소원자는 산소원자 같은 경우는 수소원자끼리는 모양과 질량이 같고 산소원자끼리는 모양과 질량이 같고 그리고 수소와 산소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질량이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또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주장을 했느냐? 원자라고 하는 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혹은 다른 원자로 변형되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일정한 정수비에 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이 네 가지 원자설을 주장했는데, 1, 2, 4는 다 수정이 됐어요.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요거는 원자를 쪼개봤더니 뭐가 나왔어? 전자도 있었고 원자 핵도 있었잖아요. 원자 핵도 쪼개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었고 양성자와 중성자 쪼개보니까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로 구성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정이 됐고요. 두 번째, 같은 원자끼리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이거는 뭐에 의해 깨졌을까? 뭐에 의해서 수정이 됐을까? 무슨 개념이 있어? 같은 종류의 원자라도 크기와 질량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다. 뭐가 있어요? 동위원소. 그렇지.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수정이 됩니다. 아니, 무슨 말 이해하죠? 처음 들어봐요? 원자설은 알 거 알아요? 네. 원자설 알아요? 네. 한다. 그래. 일단 안다고 하고. 그럼 세 번째. 뭐 있어?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왜 수정이 됐을까? 핵융합과 핵분열에 의해서 수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원자로 바뀔 수 있어 없어? 바뀔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일정한 성분비에 의해서 일정한 정수비에 의해서 결합해가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이것만 아직까지 이제 수정되지 않고 정설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볼턴이 주장했던 이 공모형의 원자가 그 뒤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변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천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차근차근 배워보는 거예요.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볼턴 이후에 연구를 했던 사람 중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지어놨는데 이 톰슨이 무슨 실험을 했느냐. 톰슨의 유명한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톰슨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여기다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음극산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음극산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그럼 이 음극산 실험은 뭐고 이 톰슨이 발견했던 원자의 구조는 어떤 구조냐? 먼저 이 음극산 실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음극산 실험 좀 더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톰슨의 음극산 실험입니다. 자, 음극산 실험이라는 뭐냐면 음극선이라고 했으니까 뭘 띄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어떠한 선을 발견한다. 빛을 발견했어요. 자, 톰슨은 요 빛을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자, 이렇게 이제 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관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통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줬어요. 전류를 흘려줬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스크린이 있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책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류 흘려줬는데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이쪽에는 마이너스극을 띄고 있고 마이너스극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는 플러스극을 띄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실험 장치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뭘 넣었느냐? 여기에다가
여기다 이제 수소 기체를 넣었습니다. 수소 기체를 넣고 머리는 이제 방전을 시켜줬어요. 전류를 흘려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수소 기체는 전류를 흘렸으니까 에너지를 받겠지. 에너지를 받겠죠? 에너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쪽으로 어떠한 선이 하나가 생기는 걸 발견합니다. 어떠한 선이? 레이저 빔 같은 게 다 생겨가지고 여기 삼각수가 비치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지칭을 했냐? 이거를 음극선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왜 그러면 음극선이었느냐? 왜 그 음극선이었느냐? 톰슨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무슨 실험을 했느냐? 첫 번째, 제1실험. 여기에다가 뭘 나왔냐면, 뭘 나왔냐? 어떤 물체를 나왔습니다. 어떤 물체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 별망의 물체를 뒀다고 칩시다. 별망의 물체를 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쪽에 별 모양의 그림자가 생긴 거야. 그림자는 왜 생기죠? 그림자가 왜 생겨요? 여러분, 그림자 왜 생겨요? 여러분, 혼이 여기 달라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림자 생기나? 알아? 그림자 왜 생길까요? 생기고 싶어 생기나요? 그림자는 왜 생기는 거야? 햇빛. 빛이 비출 때, 이 뒤쪽으로는 빛이 비쳐, 안 비쳐? 안 비쳐. 안 비치죠. 그래서 그림자 생기는 거야. 즉, 빛의 어떤 성질? 직진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야. 이 물체를 했을 때 그림자가 생겼다. 이걸 봤을 때 어떤 성질이 있구나. 이 빛은 어떤 성질이 있다. 직진성이 있다.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실험이냐? 여기다가 이제 물레방아 같은 거. 물레방아를 한번 놔둬봤어. 여기다가 뺑글뺑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걸 놔봤다. 얘가 어떻게 돼? 회전을 합니다. 물레방아가 뭘 했다? 회전을 하더라. 회전을 하더라. 바람이 불면 우리가 회전을 하죠. 바람이 불면 이게 풍차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요 음극성 얘는 어떤 거다? 그냥 단순히 에너지만 있다? 그런 건가요? 그냥 단순한 에너지가 이걸 회전시킬 수 있을까? 밀려면 뭐가 돼야 돼 얘가? 입자로 존재해야겠죠. 그치? 즉, 뭐다? 얘는 무슨 특성을 가진다? 입자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입자로 존재하는구나.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뭘 해봤냐?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둬보기도 하고요. 혹은 N극 S극을 둬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굴절이 일어나요. 어느 쪽으로 굴절이 일어났냐?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쪽으로 휘어요. 플러스 쪽으로 휘었더니. 그러면 플러스 전하 쪽으로 굴절이 일어났어요. 즉, 이 빛은 어떤 전하를 좋아한다? 플러스 전하를 좋아한다. 그럼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어떤 전하를 띄고 있겠어요? 어떤 전하를 띄고 있을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겠죠? 그치?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구나. 그리고 자기장에도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종합을 해봤더니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종합을 할 때 음극선은 어떤 성질을 나타내요? 직진성을 가지는 빛인데 입자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그러한 입자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직진하는 입자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종합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 음극선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일렉트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렉트론이 뭐야? 일렉트론이 뭐야? 마스님의 입자 뭐예요? 전자지. 전자. 전자를 발견했어. 그래서 아, 수소기체에다가 방전을 시켰더니 전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수소기체는 뭐가 있다? 이 마이너스 D는 전자가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볼턴은 원자에 대해서 뭘로 정의했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돌턱이 하나도 얘기했던 게 뭐야?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하나의 공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이 공 모양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어떤 모형을 제시했냐면, 자, 돌턴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 원판은 공 모양이겠구나. 원판은 공 모양인데 얘가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있을 때,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있을 때 전체로만 뭘 띄어야 되겠구나. 이 공 자체적으로는 플러스를 띄고 있어야 얘들이 박혔을 때 중성을 띄고 있겠구나 라는 걸 제안을 한 겁니다. 톰슨은 이런 거 제안을 했어요. 톰슨이 살던 그 동네에 이제 푸딩 있잖아, 푸딩. 그래서 이거를 뭘로 제시했느냐? 푸딩 모양으로 제시해요. 모양이나 모형이라고 해야 돼. 모형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발견했냐? 이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예요? 전자를 발견을 했더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게 톰슨의 발견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돌턴의 모형에서 이제 좀 바뀐 거죠. 톰슨의 모형으로. 모양 바뀌었죠?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톰슨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밝혀내게 됐더라. 이 톰슨이 언제? 1897년에 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전기지, 전기. 우리 언니 전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류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쵸. 그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전자는 언제 발표됐다고? 1897년에 톰슨이 발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 움직이는 건 뭐였는데? 원래 전자가 움직이는 거였잖아. 우리가 전류 흐를 때. 근데 왜 그게 오류가 난다고 그랬어?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데 전자의 방향 마이너스 플러스 된 이유가 뭐 때문이야? 발견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야. 근데 당신이 다시 고치려고 봤더니 이미 웬만한 법칙들이 다 어때? 플러스가 이동을 하는 것보다 정의가 돼 있었잖아요. 중3 때 배웠죠? 너무 오랜 기억이라 까먹었으니까. 오래되긴 했죠. 나도 솔직히 엊그제 뭐였지 다 까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2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렇지 않아? 그쵸? 전자는 되게 늦게 발견된 편이야. 그러니까 돌턴의 이 발견 되게 센세이션했어. 당신에게 혁명적이었단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몇천 년간 이어졌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근거를 딱 박살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톰슨이 한 번 더 나갔으니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 모형, 지금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 모형인가요? 아니죠. 왜 아닐까? 이것도 수정이 또 필요했던 거지. 그 수정을 누가 했느냐? 톰슨의 제자.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하게 됩니다. 러더퍼드가 하게 돼요. 그럼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 톰슨의 모형을 뒤집었느냐? 러더퍼드가 한 실험은 이런 실험이에요.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러더퍼드는 한 번 더 원자의 모형을 뒤집게 됩니다. 그 다음 러더퍼드가 제안했던 원자의 모형을 보기 위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게 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파 입자. 그럼 이제 먼저 알파 입자 뭔지 알아야지. 아까도 응급선이 먼저 봤으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뭐냐면 여기 이제 총이 있어. 총. 광선 총이 하나 있어요. 총 같나요? 총이고요. 이 총을 이제 빵 쏘는 거. 알파 입자면 빵 쏴요. 이제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인데, 금박을 넣어서 금박. 이게 금박이에요, 금박. 금박을 두고, 이 주변에 이제 뭘 넣었냐면, 여기도 이제 형광 스크린. 형광 스크린을 뒀어요. 형광 스크린을 딱 두고, 광선총을 딱 쐈어. 러더퍼드 누구 제자라고? 톰슨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이 푸딩 모형으로 봤을 때 알파 입자라는 게 뭐냐면 알파 입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 동이에요. 요 동. 누구예요? 헬륨이죠, 헬륨. 응? 그러니까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질량이 커요. 질량이 큽니다. 질랭커는 얘를 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했냐면 원자라고 하는 거는 뭐니까 푸딩 모양이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한 거야.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땅 쏘면 아마 러더퍼드는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당시 러더퍼드는 이 알파에 대해서 얘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단 말이야.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으니까 원자도 전기론 중성이지만 일단 거대한 요 모형 자체가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 아마 거의 대부분 통과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통과를 할 것이다. 거의 다 알파벳 쏘면 통과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맺힌다? 이쪽에 다 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신혁이 눈이 자꾸 감길라 그러네. 통과할 거 생각했어. 실험을 딱 해봤어. 광선으로 딱 쐈더니 알파벳 통과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통과를 했어요. 약간 이제 이렇게 삐져나온 것도 있지.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밀려가지고 뛰어난 것도 있는데. 정말 극히 일부가. 한 만 개 쏘면 두세 개가 갑자기 팡 튀는 거야. 이렇게 팡 튀었어. 그래서 실험이 잘못됐나? 다시 한번 해봤어. 막 쏘던 중에 갑자기 그냥 뻥 튀어나가고. 뻥 튀어나오고. 뻥 튀어나오고. 이거 왜 이러지? 라고 궁금증을 가진 거죠. 대체 일로 튀어나간 얘네들은 뭐냐? 당시에 이제 러더퍼드의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럼 금박을 썼을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건데 금박을 사용한 이유 혹시 알아요? 신영? 금박을 왜 사용했을까? 금이죠, 금. 우리 대부분의 금속은 어떤 성질이 뛰어나? 전성이나 연성이 뛰어나죠. 그치? 얇게 편 거야. 그러니까 얇게 폈으니까 정말 종이가 훨씬 더 얇은 상태로 만들어 둔 거죠. 전성이나 연성이면 그러니까 러더퍼드의 비유를 좀 빌리자면 이런 거야. 마치 알파 입자는 어떤 걸로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대포알로 비교할 수 있어. 대포알. 대포알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금박은 또 뭘로 비교할 수 있느냐? 종이로 비교할 수 있어. 그럼 종이에다 테이퍼 쏘면 어떻게 돼? 종이에다 테이퍼알 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종이 뚫고 가버리겠지. 근데 요 튕겨 나오는 게 마치 러더퍼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종이에다 테이퍼알을 쐈는데 종이에다 테이퍼알을 튕겨 놓은 거야. 이게 되게 질량이 크거든요. 웬만하면 튕겨 나올 일이 없어. 근데 튕겨 나왔어. 그럼 이 얘기는 뭐야? 튕겨 나왔다는 얘기는 얘보다 질량이 크다 작다 질량이 엄청나게 크더라. 그쵸?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지. 질량이 엄청나게 크더라. 근데 왜 거의 대부분 다 통과를 해? 일부분만 튕겨나오고 그 질량 큰 게 여기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 좁다 매우 좁다라는 거야. 매우 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러더퍼드는 뭐라고 생각했냐? 뭔가 입자가 있어. 입자가 있는데 얘가 뭐한다? 질량은 엄청나게 커. 근데 면적은 어때요? 좁아. 그럼 우리 톰슨 선생님의 발견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응급선 실험에서 전자를 발견했잖아요. 그치? 근데 전자는 질량이 커 작아? 되게 작단 말이야.
그럼 얘가 전자 아닐 테고, 전자 아닐 테고, 응? 전자 아닐 거란 말이지. 질량 큰 게 가운데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아마 뭐가 있을 것이다. 전자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 텐데. 그러면, 볼턴의 이야기에 따르면 또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을 띄어야 되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되니까, 또 뭐 하나를 끌어낼 수가 있어. 얘네가 마이너스라면 얘는 뭘 가져야 되는구나, 플러스 성질을 띄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추론을 한 거지, 러더퍼드. 알겠어요? 추론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끌어내지. 끌어냈어. 약간 좋아서. 아, 그래서 아마 전자는 그 부분을 돌고 요 질량 큰 거는 가운데 정말 미세하게 들어있겠고 라고 해서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러더퍼드가 제시한 이 모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성, 궤도, 모형이라고 지칭을 하게 돼요. 행성, 궤도, 모형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러더퍼드가 제시한 이 모형은 중간에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존재하고, 가운데 있는 핵이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돈다, 전자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러더퍼드는 이 알파이터 산란 실험으로 뭘 발견하게 됐어?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내가 좀 약간 별로 재미가 없는 부분이긴 해. 조금 지루하긴 한데 정말 참아요. 뒤에가 막 별 터지고 막 할 거니까. 아니 뭐 화학에서는 별로 그 부분 그렇게 중요하게 나가진 않아서. 자,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알겠나요? 응? 근데 이제 러더퍼드가 이 당시에 원자핵을 발견을 한 이후로, 아, 원자핵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찾긴 찾았어.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원자핵을 발견을 하면서 러더퍼드는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돼요.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돼요. 자, 수소랑 헬륨의 질량수랑 전하량을 비교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여기는 플러스 2이고 여기는 플러스 2란 말이야. 전하량이. 전하량이. 그럼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애들이 아마 뭉쳐있을 거기 때문에 플러스 1하면 질량도 얼마가 돼야 돼? 질량도 상대적인 질량, 얘가 1이라면 헬륨은 얼마가 돼야 돼?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해. 근데 2가 아니라 얼마가 나오냐?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돼. 근데 대체 왜 그럴까? 라고 의문을 가지던 찰나에 러더퍼드는 예측을 하나 합니다. 러더퍼드가 이제 하나 계산을 해본 거야. 아마 이 원자핵을 잃은 입자 중에 전하를 띄지 않은 어떤 또 다른 입자가 있겠구나. 그래서 헬륨은 질량수가 질량이 좀 더 나가는 거겠구나 라고 예측을 한 거지. 그리고 요 뒤에 후에 이제 요거를 누가 이제 연구를 해서 밝혀냈냐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밝혀내요. 그리고 이걸 뭘로 지칭하느냐? 중성자라고 지칭을 하지요. 러더퍼드 예측대로 중성자라는 걸 밝혀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그 다음 페이지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러더퍼드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요 근거가 되었던 실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자, 양극성 실험이라는 걸 연구를 했던, 양극성 실험을 했던, 누구냐면 이제, 골트슈타인이라고 하는, 골트슈타인이 양극성 실험이라는 게 되는데, 양극성이 뭐냐. 똑같이 이런 방정관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뭘 하느냐,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아니, 미안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구멍이 송송송 뚫려있는 이걸 놔두고, 여기는 뭘 넣어줬냐? 전자를 넣었어, 전자. 전자를 넣어뒀고요. 이쪽에 이제 뭘 넣으면 수소 원자를. 수소 원자를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를 이제 방전을 시켜요. 그럼 여기 있는 수소 원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마이너스 쪽으로 간단 말이야. 방식은 갔는데, 여기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채워져 있잖아. 그쵸? 어? 응? 잠깐만. 어? 띵띵. 오씨. 잠깐만. 아, 어쩐지. Sorry. 다시. 이쪽이 플러스예요. 이쪽이 플러스, 여기 전자가 있잖아. 수소원자 여기다 넣었어. 넣었어요. 너희가 수소원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서 누구랑 충돌하겠어? 여기 있는 전자랑 충돌을 하겠죠. 그치? 여기 있는? 아니다. Sorry. 다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넣은 게 전자야. 여기다 넣은 게 전자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어줬어.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수소 기체가 들어있어요. 수소 기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줬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전자는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 플러스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로 가려고 하겠지. 응? 플러스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응? 플러스로 이동을 합니다. 좀만 참아, 곧 쉬는 시간.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하느냐. 자, 수소 원자가, 자,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누구를 건드려? 수소를 건드려. 서로 꽝꽝 충돌을 한단 말이야. 근데 수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알고 있는 수소.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누가 돌아? 전자가 돌고 있지. 그치? 근데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꽝 충돌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얘 튕겨나오고 얘 튕겨나오겠지. 그쵸? 그럼 누구만 남아? 수소 원자 핵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형광 스크린에 쫙쫙쫙 맺히는 요 빛을 발견해요. 누가? 골드슈타인이. 요거를 뭘로 명칭했느냐? 이거를 양극선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그리고 요 양극선에 대해서 이제 누가 나중에 밝혔냐면, 러더퍼드가 이거를 명명을 해서 뭐라고? 양성자다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양성이 뭘로? 양성자로 명명이 돼요. 누가? 러더퍼드가 요걸 했고, 나중에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면서, 베릴륨을 연구를 하다가 베릴륨 연구를 통해서 이제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차근차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뭐와 뭐? 자,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원자 핵은 뭐와 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전자는 누가 발견했고, 전자 발견은 누구예요? 톰슨.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고, 원자 핵은 누가? 러더퍼드가 발견을 했다. 나 양성자는 발견을 한건 러더퍼드이지만, 명명한 건 러더퍼드이지만, 요 기원이었던
실험을 했던 양성 실험 누가 했어? 볼트슈타인. 그리고 중성자는 누가? 체드윅이. 밝혀내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원래 이 뒤까지 한 다음에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더 이상 했다가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괜찮아? 아니. 괜찮구나.